Schon von klein an war Emily sehr aktiv und aufgeweckt. Ab einem gewissen Punkt hat sie sich in koreanische Unterhaltungsshows verliebt. 친구가 한국 들어와서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여기저기 나가고. 그런데 요즘은 덕질하면서 논다던데요? 완전 백수처럼?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해야죠. 한번 오늘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리뷰할까 한번 볼까요? 저 이렇게 할게. 너무 예, 하나 둘 셋. 어두운 색이잖아요. 뭔가 조금 위험한 얘기 하는 느낌? 매주 금요일 밤 10시. 밤 10시도 이거 금요일 10시는 항상 무서운 얘기거든요. 추적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몰라요. 주 적 이거 뭐뭐뭐뭐 하는 척 이거 이 척이에요? 추 척 하는 60분? 파고. 저 진짜 파파고 없이 한국 못 살아요. 이거 더 어려워요. 가을에 한국을 나라에서 거두어 드리던 일. 도움이 안 돼요. 이거 뭐야? 방송 기간 1980년. 이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바꿔야 돼요. 이제 오늘 그 추적 60분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 에밀리님 혹시 고시원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살아봤어요. 고시원 처음 알았을 땐 일단 이해 안 갔죠. 왜냐면 독일에서는 이제 고시원 같은 거 아예 없거든요. 그냥 이런 차트가 아마 이런 생각이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작은 가격에 그래도 넓은 곳에서 살 수 있고요. 너무 섹시하게 들어왔는데요. 옆에 이제 바닥에서 여기 백수 집입니다. 네, 예, 예. 신촌에 외국인 진짜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신촌에 뭐 저희들 고시원에 한 80%는 외국인 유학생들. 진짜요?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그럼 어느 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계세요? 고시원에서? 미국, 러시아, 몽고, 타이완, 일본, 프랑스. 아, 최근에 프랑스 사람들이 좀 많이 온 상황이에요. 아, 진짜? 네. K-POP 때문이에요. 아, 그런 거지. 제가 궁금한 게 다 여쭤봐도 되고요? 예, 다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 이제 추적 60분 같이 보면서 네. 리뷰할까요? 예, 예. 자, 이거 예쁜. 오른쪽은 기시면 되고요. 제가 왼쪽은 기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 아세요? 알죠. 아직. 추정 60분 모르는 사람 없죠. 저 몰랐어요. 외국인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제가 뭔가 창피해졌어요. 약간 어떻게 제가 몰랐는데요. 인트로랑 완전 반대였어 방금. 인트로는 뭔가 뭔가 위험한 거였고 이제 뭔가 약간 멕시코 느낌 나요. 서울 신림동 일대. 고시원의 고향이라 불리는 곳. 소위 고시촌이라 불리는 서울 신림동에는 두 평도 되지 않는 방들이 빽빽히 붙어 있는 한 고시원입니다. 어떻게? 아, 이건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 고시원이 새로 들어섰고 고시바람은 인문계열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계 학생들에게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토익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라든지 학원 다니시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지 집에서 머니까. 96년도에 왔으니까 27년? 벌써 그렇게 되네요. 엊그제 같은데. 3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무리했죠. 마라톤 초반에 맞아요. 너무 달리듯이 그래서 실패로 끝났어요. 2, 3년 정도 하니까 진짜 27년은 고생 진짜 싶었는데 그때 엄청 병이 생기면서 도무지 책을 못 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막아놓고 공부하고 먹는 것만 하겠다.
19살에 상경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재종 씨. 2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도박에 손을 대면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샷이, 이런 창문이요. 알루미늄 창호 그런 거 해갖고 버려갖고 이렇게. 집도 다 전제 3,500도 다 날려버리고 적금도 다 날려버리고 뭐 다 전부 다 뭐 해야겠죠. 다 말아먹어갖고 뭐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이제 고시원 오게 된 거예요 그냥. 다양한 여러 가지 분들 진짜 계신 사업 망하다가 조금 이렇게 돈 모이면서 다시 사업하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지방 쪽이라든가 서울 주변 같은 데는 또 달라요. 이제 서울 여기 신촌이나 홍대 쪽은 이제 학생들 위주로 많이 계시는데 서울 외곽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렇죠.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준비한 거 있어? 왜 아이스크림 드시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왜? 왜냐면 그 시원이잖아요. 이거 너무 많아요. 아 이거 H즈 이거 라디오쇼예요. 라디오쇼. K-팝 때문에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코로나 기간에는 너무 사람이 없어갖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뭐 끝나자마자 외국인 유학생들 엄청 많이 들어오세요. 샤워실이 달린 이 고시원은 숙박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찾았다고 합니다. 월세는 65만 원. 어떻게 저렇게 춤 연습? 공용 공간에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거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돌 앨범 같은 거, 포스터 같은 거, 네. 포카 같은 거 빼고 앨범을 그냥 거기다 다 넣으세요. 진짜 한 박스. 전공했다고 합니다. 한 박스. 이거 포토카드만 빼고? 네, 이거. 포토카드만 빼고 한 박스. 퇴근 시간이 다가온 강남역. 한 기업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연수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바로 퇴근하는 거예요. 한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고향은 전남.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지만 그때는 기숙사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강남 쪽에서는 저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취업을 하면서부터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 잠시 머물 생각입니다. 저한테는 디딤돌 같은 곳이에요. 예, 고시원이 없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본가로 내려갔어야 했어요.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면접 보러 올 때마다 이제 편도 이제 최소 이제 2만 원씩은 내고 이제 왔다 갔다 했어야죠. 편도 3시간씩 걸리면서. 어쨌든 살아갈 수 있잖아, 서울에서. 그런 점 봤을 때 고시원 없었으면 큰일 났죠. 예,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죠. 이제 다 뭔가 좀 꿈은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개고생하면서 진짜 고생하면서 이렇게 돈 아끼면서 네. 나중에 다른 데에서 아니면 제 꿈 이루어지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니까 네, 너무 대단하네요. 와 진짜 그냥 잘 봤습니다. 선생님 네. 같이. 대표님. 이 프로그램 너무 재밌게 봤잖아요. 네, 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예, 예. 같이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예전 17년 전에 고시원에 반년 좀 넘게 살았었는데 창문 가지고 고민했던 생각이 나네요. 어디에서 살던 다 자신만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게 제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합시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두가 건강하게 화이팅 하세요, 힘내세요 이런 댓글도 되게 많고요. 다들 힘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에 계신 분들이 조금 힘드신 분들이 조금 많으실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힘내시라고 다들 응원한다고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배웠고 새로운 곳 되게 잘 만들었어요. 새로운 정보 되게 쉽게 얻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되게 어떠셨어요? 고시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서 기분이 좋고요. 지금 이 프로 보니까 오늘 처음 본 건데 굉장히 저는 고시원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나는. 그럼 오늘은 한 줄 평 알려드릴까요? 제가 노래 잘못 부르지만 그래도 오늘 한 줄 평 드리고 싶은 말은 건물 사이 피어난 장미. 다음에는 또 다른 KBS 프로그램 리뷰를
돌아올게요. 개백수 콜!